친한 지인들과 만날 때 만남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음식 외에 추가적으로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술입니다. 약간의 술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지만 많이 마시게 되면 구토, 두통, 메스꺼움 등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에탄올을 물에 타 희석시킨 것으로 이 에탄올이 거치는 과정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자연스레 에탄올이 입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입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장기를 거쳐 혈관을 타고 최종 목적지인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간이 에탄올을 분해해주는 것이죠. 간으로 도착한 에탄올은 다른 물질로 분해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ADH에 의해서나 MEOS로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세트알데히드는 다른 물질로 한 번 더 분해가 되는데 ALDH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단계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술이 깼다는 단계인 거죠. 술에 약하고 숙취가 오래가는 사람은 ALDH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아세트알데히드가 잔류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에탄올의 대부분은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간의 역할은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적당히만 마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술, 술을 마시면 숙취가 생기는 이유와 에탄올의 분해 과정.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